무등역사복경부 영천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와류가 어떻게 해오래 치는지 무리가 많습니다. 제가 취급하고 있는 게 무등역 터보 이놈을 취급을 하고 해오리 터보 보시면 해오리 터보 이렇게 두 가지를 와류 쪽에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장치 여기 보시면은 이놈 제품 지그재그 두 개가 올라갔습니다. 자, 와류를 행성해 보겠습니다. 와류가 이렇게 튀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를 뺐습니다. 지금 와류가 미비하게 좀 튀고 있습니다. 하나를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와류가 형성됩니다. 한 개를 다시 보게 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저 회오리 터보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여기 또 한 개는 세팅. 아, 요 와류는 오른쪽으로 돕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중간 라인에 길게 칩니다. 여기가 이렇게 침으로써 코스 속에 카본 슬러지를 닦아내는 원리를 합니다. 요거는 압이 약해서 이렇게 돌지만은 자동차는 압이 셉니다. 세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있는 슬러지를 닦아냅니다. 요거를 빼고 이놈을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회오리 터보를 빼고 이놈을 한 개, 이놈 한 개 올렸습니다. 한 개를 더 올려보겠습니다. 중계 장착. 아, 요 와류는 왼쪽으로 씁니다. 왼쪽을 치고 두 개가 거의 제 제품 한 개 정도 맞먹습니다. 다시 제거, 한 개 제거. 와류가 이렇게 씁니다. 두 개 제거. 에어리 터보 장착. 이렇게 관 속에 이렇게 회오리를 칩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닦아내고 공기 중에 산소량을 과급 쓰게 됩니다. 소비자님들, 여러 군데 다 효능이 좋으니까 각 지역마다 와류 장치를 장착하시고 많은 효능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